젊을 때는 좀에 사랑해 주되 그래도 뽀뽀는 안 해봤다. 거짓말. 참말. 안녕하세요. 칠곡 가시나 아들 김재환 감독입니다. 칠곡 가시나 아들은 인생 80줄의 한글과 사랑에 빠진 칠곡의 할머니들이 오지게 재밌게 나이 들어가는 그런 멋진 이야기입니다. 좋은 친구, 좋은 관계, 좋은 선생님, 배움에 대한 설렘, 이런 게 많은 삶이 재밌게 나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어찌됐든 이 영화를 보고자 하는 관객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볼 수 있으려면 열심히 뛰어야겠다. 그래서 시사회도 되게 열심히 했고요. 네. 6,000명 정도 시사회를 했다라는 거는 꽤 큰 구매로 했다는 얘기고, 그것도 전국 시사를 했었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SNS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벤트도 또 열심히 했고, 극장 광고라던가 온라인 광고라던가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조치들은 굉장히 열심히 했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뭐 몇 개 간이다 아니다 이 차원을 좀 떠나서, 네, 좀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작은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입점문이 좀 타면서 갈 확률이 높은데, 독립영화나 작은 영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기회가 확보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리는, 많은 관객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바람뿐이죠.